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를 띠고 있고 내일 당장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 보여지는 수급 범위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1.5% 밀릴 때 32만 4,500원 기준에서는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두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개별적인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다만 이제 3% 31만 9,500원 그러니까 32만 원이 만약에 훼손이 된다면 지금 10시예요. 10시 기준 잡아서 이제 전략을 잡아드린다 했는데 훼손이 되면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똑같은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시초가가 31만 5천원이기 때문에 저 가격들이 시초가는 이탈이 되는 가격이고 저가 31만 5천원 부분은 4%대 기준에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보다는 수급이 보여지는 수급이 제한적인데 움직일 때는 좀 차익 실현도 단행을 하고 지금 IT에서 원체 가격 내리시 부각이 되죠.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문자 나갔죠. 그렇게 해서 현대 일렉트릭 뭐 저가에 또잘 오늘 재편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했고 이 가격이면 현대 일렉을 그대로 포트폴리오 8월 포트폴리오에 유지하고 대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가 오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을 고민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닌 걸로 지금은. 그래서 수급이 개선된다면은 그때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중립 범위에서 초록 색깔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월등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멘텀들이 있지만 지금 뭐 개장 전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멘텀 지금 뭐 추가 수주 관련해서 정부의 이제 정책 금융정책 부분이 정책금융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수주를 방산 쪽에서 많이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사실은 특혜 범위가 되죠. 뭐 좋게 표현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수주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동유럽 쪽에서 뭐 폴란드나 이런 쪽이 디폴트 선언하거나 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 그런 흐름들을 다 감안을 하고 우리는 방산 쪽의 기준에서만 이 친구를 들여다본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색 그 매직 계산기도 설정을 해드렸고 그래서 여기 요 기준을 이제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고 수급 범위도 오래간만에 넣어드리고 이제 차트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들여다보면서 설정을 잡아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뭐 파란색이 거의 없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수급 범위가 참 중립적인 범위 누적적으로 좀 당장의 기준에서는 조금 불편하다. 물론 이제 개인들이 매수가 일부 매도가 일부 있지만 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개인 선호 창구가 오히려 좀 매수 위에 있다라는 것도 불편하고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다라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뭐 급격하게 매도의 기준을 설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차익 실현 대처를 해놓고 그 다음 범위를 또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기준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텍스 전략까지 이제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뭐 일주월봉 차트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까지 매수세를 냈어요. 어제까지 매수세를 냈고 어제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PPT 지금 PPT 된거뭐 있어요? 어느 거 있지? 일단 다른 거다 필요 PPT부터 하니까 종목 뭐 26일자 뭐그 종목 검색계 종목 그다 필요 없어 지금은 장 끝나고 해도 되고 종목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PPT부터 하자라고 방송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 PPT부터 하자라고 그러니까 방산 쪽 PPT부터 만들어 주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누락돼 있는 그 매수자인 부분 7월 25일 이후에 매수자인이 없잖아. 그거부터 PPT부터 정리를 해달라고 한꺼번에 다할수 없겠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기존 거 추가 그리고 현대 로템
기준에서 PPT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기준. 한국 항공우주는 오늘 방송 검색기 기준에서 가져갈 수도 있으니 보는 기준. 근데 한국 항공우주도 만약에라도 수급은 들어와요. 한국 항공우주는 훼손돼서 움직임이 못 나오면은 안 가져나가겠죠. 어? 26일 금요일자나 29일 월요일자 종목군들이 막말로 다 폭락이 나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기준에 맞춰서 만드세요. 그거부터 달라고 얘기를 했고. 들으셨어요? 원고 작업하신 분. 부터 작업을 하시라고.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전달해 주세요. 옆에 들으신 분이. 그 10시까지가 중요하고 10시 좀 뭐 넘었지만은 그 지금 기준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개장 전부터 얘기한 작업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고점 대비해서 1.5%가 324,500원인가요? 지금 이제 뭐 가격인데 요거는 개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변동이 아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프로그램 수급의 매도나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오니까 그래도 강세를 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월등하고 개인이 뭐 매수위 여봐야 23,000 주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만 여기는 조금 이제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은 거예요. 319,500원. 그래서 319,500원, 그러니까 32만원 이탈되면은 여기서는 좀 차익 실현을 대처하자. 아,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원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HD 현대 일렉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압축하고 또 최근 들어서 강력한 매수를 내드릴 때에 그 기준에서 이제 편입했던 주력 포트폴리오 이외에 물량들에 대해서는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한다. 안 밀리면 되죠. 차익 실현하기 싫으면 기도하세요. 안 밀리게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 이제 지금 그렇죠. 양파국야선생님 기도하시면 돼요. 농담해라. 안 밀리면 되죠. 우리 주력의 5%를 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력의 비중도 줄여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주력 비중은 5%는 유지하시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5% 정도 유지한다?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나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6조짜리 내일 실적 발표 나오고 일단 뭐 누적 수급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인 변동성 매매 우리가 종목을 다 줄였잖아요. 굉장히 많이 줄였죠. 그 굉장히 많은 종목 그 비중 줄인 것에 대해서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좀 매수 들어가고 뭐 아주 좋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제한적이지만은 애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들어갈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또 주력주에서도 낙폭 심화된 쪽과 또 어제 반등 탄력을 줬던 현대차 뭐 들어갈 쪽 많아요. 네, 5% 비중의 설정 범위는 나쁘지 않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급 범위에 불편함이 있어서 내일 너무 큰 변동성에 이제 움직임 가져가시기가 어려우신 개별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면은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자 매매 사인을 지금 이걸로 이제 발송을 다 해드릴 거고 채팅방에는 다 올려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전략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실시간으로 듣고 대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유료 회원님들 중에서도 VVIP방, VIP방, 뭐 메타방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또 저쪽 그 문자방까지 가급적이면 VVIP방으로 오셔가지고 대처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연장가입에 대한 그
부분의 이벤트는 오늘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내일 말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강연에 오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제 지금의 연장 가입 이벤트는 강연회 때 진행을 해드릴 거고, 오늘 내일 기준으로 이제 마무리를 칠 거고, 그렇게 해서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은 연장하시고, 뭐 다음 달에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도 다음 달에 이벤트가 없어요. 지금 7월 이벤트도 3개월 만에 진행하는 걸 거예요, 아마. 3개월 만에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다음 유튜브 오셔가지고 지금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이거 꺼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꺼주시고 종목을 지금 녹화하는 걸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오시면 현대 로템부터 또 알테오젠 또 LS LG이노텍 BH 과메도 권역 어제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현대 일렉트릭 어차피 6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31만 원에 현대 일렉트릭 매수세는 또 냅니다. 요게 윤정도예요. 좀 이따 현대 일렉트릭도 기준을 잡아드리겠지만 오늘 29만 9천 원에 1차, 그 다음에 2차 부분에 매수세인을 30만 5천 원, 그리고 3차 31만 원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성공이 된 거예요. 만약 최악의 경우 최대 위에서 잡으신 물량 또5% 비중 물량이 있더라면 5% 비중 물량은 뭐 그건 뭐 대박인 거고 사실상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차익 실현 최고점 차익 실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그때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깨가 아니라 머리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이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아 이거 왜 고점 최고점을 놓쳐? 아니 완전히 머리 꼭대기가 된 거고 제 편입 평단이 위에서 이제 걸어놓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31만 5천 원 정도? 그럼 매수하고 뭐 지금 한2% 눌려있지만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뭐 압축 그5% 주력 비중과 변동성 매매의 기준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HD 현대 일렉까지도 매수세를 잡아내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문자가 아이고 문자가 이런 아이고 세번 연거푸 발송을 해버렸네. 녹화하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VVIP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에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매수세인 나갔다 매도세인 나갔다 이탈되면 꼭 정리해놓고 한번 다시 대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인식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VIP 방에 보낸다는 게 아마도 VVIP 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책 실현 부분이 나간 것 같아요. HD 현대 일렉트릭 문자 내보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된 거지? 여기도 문자 왜세 번씩이나 왔지? 제가 세 번씩이나 막 연달아서 발송을 했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녹화하면서 뭐 문자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막 그렇게 된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0만, 문자는 30만 9천 원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고, 왼쪽 하단에 이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기존 그 포트폴리오 간단하게만 기준 잡아서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문자 보낸 거 26일 이후 거 PPT 별도로 넣어서 주세요. 뭐, 맨 처음 문자부터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21년부터잖아요. 2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뭐 22년이 될 거고, 방산주 전체는 22년부터 움직였어요. 뭐 그런 내용은 1시간 이상 녹화본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그 유무료방에 다 똑같이 올려드리세요. 링크까지. 그렇게 해서 네 가지의 기준을 보시면 돼요. 미국 대선 테마 방산주 부각의 심리적인 면이 연동이 되는 거지. 응?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응? 그렇게 놓고 보시고, 25일자에 2시 20분에 녹화한 영상, 녹화해드린 영상 그 참조하시고, 금요일, 그 다음 월요일, 오늘 이제 화요일입니다. 오늘께 이제 녹화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16차 목표 주가 이제 35만 원으로 해놨는데, 뭐 36만 원으로 조금 전에 문자는 나갔습니다. 그 부분 이제 요건 제가 수정을 해놓을 거고, 그리고 5월 달부터 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25년도 이후에 뭐 차트 보시면
차트 보시면 누적 수익률 부분을 올해 이제 6월 3일 AI 포착 이후에 49% 이것도 이제 업 하셔야 되고, 오늘 이거 방송 갖고 나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조건적으로 꺾여서 내려가더라도, 그리고 23년 10월 19일 이후에 246%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와, 작년에 편입해서 200% 수익 나셨죠? 그건 말장난 하는 거잖아. 그건 말장난 하는 거잖아. 지금 당장의 기준에 편입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잖아요. 그게 5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24만 원대 찍고 밀릴 때 편입. 또 6월 달한 템포 쉬고 24만 9,500원 찍고 눌렸을 때 여기도 편입. 이게 실질적인 매매라는 거지. 또 8월 달에도 편입 비중을 넣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실질적인 기준이라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022년부터 해서 뭐 10배 올랐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되나 하면 꿀먹은 벙어리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아내드리는 게, 개장 초에 일단은 개장 초가 아니라 1월 달에 일단은 뭐 10만 원, 10만 8천 원부터의 기준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다시 제가 박스를 쳐드릴게요. 가격대를 뭐 강조를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기준에 신규 편입 뭐 이때 1%였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잡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편입 기준은 얼마? 14만 5천 원에 5% 비중 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는 이제 5%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좀 드물죠. 드물어요. 이제 그 주력주를 넣기 전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17만 9천 원. 요게 이제 본격적인 매수가 되겠죠. 2월 달에. 이것도 너무 멀다. 지금 뭐 30만 원이면 더블인데. 그러면 여기도 이제 19만 9천 원. 19만, 아이고. 19만 9천 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단가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도 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매수에 내놓고 지금 가격에 편입 가능합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기준점들을 잡아서 목표 주가 25만 원, 그게 넘겨지면 기술적으로 목표 주가 도달했는데, 대부분이 그러면 양봉이겠죠. 근데 목표 주가 도달했는데, 아, 목표 주가 왔으니까 차익 실현하세요. 그런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옆에도 가지도 마세요. 그건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펀더멘털 분석도 아니고. 그냥 결론적으로 그 24만 원대에서 세 번의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만 원 차익 실현이 언제였어요? 마지막 24만 원 차익 실현 6월 3일이에요. 그날 이제 한화 정밀기계 부각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재편입을 하고 지금까지 이번 기준까지 차익 실현을 안 했어요. 계속 뭐 유지. 그러다가 25일인가요?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한 부분의 기준이 고점 찍고 밀려 내려갔을 때 기준에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하고, 재편입하고 나서 이제 유지하고 있다가 어제까지 31만 2,500원. 거기서 이제 매수. 근데 오늘은 내일 실적 발표인데, 어제 내에서는 실적 발표까지 가져갑시다 했는데, 뭐, 현대 로템의 실적 발표 슈팅에 땡큐하게 움직여주고, 오늘도 사실 한국 항공우주의 강세 또 연동돼서 움직여주고, 또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세 속의 흐름에 우리도 비중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슬슬 놓아줄 때가 됐다. 오늘 기준에 현대 일렉트릭 30만 원, 29만 9천 원, 30만 5천 원, 31만 원 이런 기준에 편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이제 매력이 부각돼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서 들어가면 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내일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방산주들의 전체 흐름이 이제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으리라 보고 있어요. 좀 이격도 좀 발생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뭐. 그래서 요 기준의 중요한 부분, 파란색으로 넣지 않고 빨간색으로 그냥 기준을 잡을게요. 관망, 목표. 그리고 차익 실현. 차익 실현 기준의 설정 범위. 장중 고점 31만 2천 원에 차익 실현을 했죠?
여기서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이란 단어가 안 나오네. 아쉽다. 차익 실현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 30만 원대, 그러니까 30만 3천 원, 30만 4천 원 뭐 기준으로 하면 30만 6천 원 정도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이 잡힌 거예요. 얼마에? 29만 원에. 그래서 아까 기준가 29만 원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29만 원부터 얼마까지? 얼마까지? 자, 제가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렸죠. 25일 거 이후에 26일, 29일 이틀뿐이 안 되잖아. 그 문자 사인 좀 PPT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몇분 걸려, 그게? 물 들어가서 못 들었으면 그럼 옆에서 들으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든 옆에 분들이 잘라주면 되잖아, 방송 중에. 응? 얘기해놓으면 그냥 텍스트 갖고 올려만 놓는 게 기준이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26일, 29일 거 문자 사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 잡아드렸고, 이탈만 안 되면 상관없습니다. 내일 기준에서도 보시면 돼요. 이탈 되면 뭐 정리해서 움직이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미국의 대선 관련된 이슈 범위의 내용은 실질적인 방산업체 그 수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의 기준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 뭐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은 지배구조 개편 작업 거기에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 정밀기계 티시본도 SK 하이닉스에 뭐 납품하는 기준들, 이런 부분들도 이슈는 될수 있어요. 6월 3일날 이거 하나 가지고 18%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꼴이 달렸죠. 왜냐면 펀드멘탈의 개선폭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검색기에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응? 계속. 그러면 어제 오늘도 떴겠죠? 오늘은 안 떴고, 금요일과 월요일 떴겠죠, 검색기에.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 24일 방송에도 갖고 나가고, 그 이후에도 갖고 나가고, 차익 실현 아주 멋들어지게 30만 8천 원 수준, 6천 원 수준의 차익 실현을 전량 단행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만들어질 때 항상 이거 박스 쳐주세요. 원고 작업하면 계속 제가 새로 나오고 박스 치죠. 박스 쳐주세요, 이거. 박스 쳐가지고. 그 방송 원고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거 휴가를 가면은 이런 걸 인수인계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방송하면 다 캡처를 해놨나, 미리? 해놨으면은 다 넣어서 바꿔놓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방송원으로 이거 바꿔드릴게요. 25일자. 그렇게 해서 탈퇴 신호가 25일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탈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미리 드렸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탈퇴 신호가 나왔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미리 그걸 듣고 대처를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차트들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휘황찬란해요. 연봉 기준에서도 이제 로그 차트의 기준이고, 요 가격대들이 다 바뀌겠죠. 그래서 요 기준은, 제가 다시 금 넣어드릴 텐데, 이거 지금 그 PPT 제가 수정해서 넣어드리면 낮장 파일로 다 뽑아내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무료방에 자료 올리시는 분도 똑같은 거예요. 무료방에 자료 올릴 때 마지막 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원고는 아예 가져다 쓰지도 않나? 문자는 별도로 쓰는 거야? 무료방에? 어? 뭐 하려고 이중 작업해? 가져다가 문자 여기다 올려놓고 쓰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료방에는 이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네요, 그런 내용은 아예 안 올라갔다는 거야? 만약에 올라갔으면 PPT 수정도 안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만 그냥 거기다만 넣는 거야? 이왕 하면 넣으면 될거 아니야? 야간 근무자도 있고. 왜 그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그러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금요일 날도 월요일 날도 마케팅을 했으면, 저 화면들이 캡처해서 나와 있으면, 그럼 PPT 수정해 놓으면 되잖아. 오늘 쓰면 될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요그 차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방송하면 다 캡처돼 있을 거 아니야. 안돼 있어?
어? 무료방에 글 올리시는 분들도 안 돼 있냐고. 안 돼 있는데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옛날 거 그냥 25일 거 24일 거 그냥 뿌리고 앉아 있는 거야? 고가가 올라가든 말든? 아니면 텍스트로만 넣고? 응? 증빙 자료는 없이? 예, 방송 나왔으니까 방송하면 캡처해서 넣고. 마찬가지로 어? 이거 뭐 하려고 다 캡처해? 원고 만드는 날만 해가지고 막 늦어가지고 막 8시 넘어서 원고 나오고. 듣고 계세요? 글 올리신 분? 글 올리시는 분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자리 비웠나 또? 듣고 계신 거야? 자리를 비운 거야? 뭐야? 문자 와서 답장하면 못 들어? 방송을 하는데? 방송이 금요일 월요일이 없으면은 이런 거 다 메꿔 놓으라고 한 거 아니야? 전체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목요일날 방송 몇 종목이나 갖고 나가요? 목요일 방송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몇 종목 없는 것 같은데? 응? 검색계 떠서 잠깐 떠서 올라가는 종목 말고 우리 주력주라는 거 여섯 종목을 몰라? 내부자들이? 그 여섯 종목에 대해서 여섯 종목도 방송 맨날 갖고 나간 거 아니잖아. 캡처를 떴으면 방송에다 원고에다가 넣어놓든가 종목에다 받아서 넣어놓든가. 날짜 지나서 지금에 와서 이거 수정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방송했을 때는 얘기를 하지. 어제 거 수정해서 넣어주세요라고. 며칠 지났어 벌써. 이거 다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그 26일자에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아마 월요일자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어드렸을 거예요. 응? 가급적이면 마이크 꺼놓고 녹화 끝나고 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잘 알죠. 어? 이 영상 다 차익 실현 영상이니까 무료로 다 뿌릴 건데 예? 들으시는 분들 얼마나 언짢으시겠어. 월요일날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안 넣었어요. 문자만 나가고 현대로템이 나간 거고 그리고 26일까지 이제 매매사인 이렇게 방송에도 나가고 여기도 나가고 어? 당일날 당일날 다 해놓으세요. 우리 내부자들 다시 강조드리지만 똑같은 얘기 매번 안 하게 어? 다음날 무조건 다 집어넣어놓고 어떤 종목을 쓰든 기껏 해봐야 방송하면 몇 개 잘라요? 20개 이하로 자르지. 그 20개 이하에서 쓸 수 있는 한 10개뿐이 안 쓰지 않나? 그리고 잘라놨으면 직접들 넣어놓으면 되지. 그걸 다 일일이 내가 넣어야 돼? 일단 한번은 정리를 해서 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까지는 어차피 우린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전략을 꾸리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전까지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32만 9천 원 넘기면은 매수 사인을 내면서 32만 9천 원 넘기면 오히려 매수 사인을 내요. 내면서 다른 고점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 고점 형성되고 1.53% 밀리면 그러니까 매수하시고 밀려 내려오면은 3%에서 손절하신다 이렇게 설정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2시에 지금 하나시스템 실적 발표했는데 하나시스템 50만 주매도 속에서도 강세를 띄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과연 이제 그 추세로 연동이 될까 아니면 실적 나오고 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질까?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도 방산주에 누적적인 수급이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드린 거고 얘는 프로그램 매도 50만 주에 키움이 지금 한 30만 주 가까이 사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지금 이제 확인되고 돌렸기 때문에 그죠? 확인되고 돌려서 수급 범위가 재룡이나 LS 일렉이 뭐 제한적인 상태에 산일전기 쪽에 이제 차익 실현 자금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HD 현대 일렉의 매수세는 31만 2,500원 지금 공방인데 뭐 2,000원 수준까지 해서
31만 원을 우리가 매수에 나갔죠. 그럼 일단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잡아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뭐 시장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또 특히 이제 우리 쪽의 하이닉스 너무 과하게 지금 급조정이 나온 상태라서 많이 버거운 상태입니다만 일단은 연장 가입에 대한 이벤트 부분 내일 마감에 대한 문자는 발송을 해드리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자료들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은 이왕이면 뭐 마이크 꺼놓고 미팅하고 하면 다 좋은데 자료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은 전부 여러분들 혜택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장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장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수차례 이제 뭐 방안에서 전략 잡아드릴 때 설정을 잡아드리는 내용이 되는데 일단 자료가 그만큼 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케팅 자료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상이 올라오거나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자료 영상이 올라오면 어차피 방송하면 저희 쪽에서는 캡처할 거 아닙니까? 원본 파일도 좋지만 아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줬구나. 목표주가 이렇게 설정해줬구나. 아 그럼 신뢰도가 더 쌓이겠구나. 유료 회원님들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유료 회원님들이 다 방송 보고 계신 거 아니고 전부 라이브 방송 보시는 거 아니고 그 매출에도 큰 영향을 주고 그 매출이 나와야 저희도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내부적으로도 자료 준비나 이런 거는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전략 꾸려드릴 때는 업무 지시나 이런 걸 뭐 제한적으로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이건 뭐 방송 녹화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그리고 그 원고 작업한다고 이제 장중에 그거 만지고 앉아있으면은 벌써 종목의 변동성은 확장돼버리고 대처가 될까요? 조금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게 전혀 신경이 안 쓰이실 만큼 장이 날아가면 되죠. 장 날아가면 뭐 뭐가 문제가 있어. 작년에는 뭐 2차 전지 때 더 악을 썼지. 하루에 거래대금이 2조 3조씩 터지는데 그 변동성이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그냥 녹화하다가 악 쓰고 이거 왜 안 올라갔냐고 막 악 쓰고 그래도 다들 웃고 왜? 내 계좌가 시뻘겋거든. 그러니까 채팅방에 아유 직원분들 그만 괴롭히세요 하시고 음료수 보내주시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